오늘은 남녀 정력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토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복령은 가시가 많은 덩굴성 식물로 청미래 덩굴의 꾸불꾸불한 뿌리를 말하고 이것을 다양한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만개와 맹감 등으로 부르고 가을에 영양분이 많이 비축된 상태라 지금부터 추운 겨울까지 채취하면 약성이 제일 강합니다. 본초강목에서 토복령은 100가지 독을 풀어서 간염과 담낭염, 온갖 피부병에도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전합니다. 국내 고서나 동의보감에서도 토복령은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왔으며 뿌리의 생김새가 마치 복령을 닮았다고 해서 토복령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게 적어 이것으로 굶주린 허기를 면하고 원기회복을 위해 많이 캐서 먹었다고 하며 잎은 나중에 여유식량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토복령을 생으로 씹어 먹어보면 맛이 시면서 달고 쓴맛과 매운맛, 떫은 맛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중 매운맛이 많이 나는 것일수록 약성이 제일 좋고 평안 성질로 간과 위신장에 작용합니다. 꽃서에는 독이 없다고 하지만 모르핀과 알카로이드 계통의 몇 종의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사용과 장기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토복령의 디오스게니는 용혈작용으로 시냇물에 물고기를 마비시킬 정도의 약리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물질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원료로 쓰이기도 하며 유연성을 좌우하고 세포 간의 신호전달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과 신장에 쌓여있는 요독증을 녹이는데 매우 탁월해서 남성의 생식기능을 강화하는 약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보통은 신체가 허약한 사람과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며 부족한 양기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복령이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은 스테로이드계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토복령의 이물질을 추출해 알약을 만들어 천연 비아그라로 판매하고 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분 외에도 아르기닌과 스테로이드 사포게닌의 디오스게닌의 함량이 매우 높아 남성 호르몬을 증강시켜줍니다. 참고로 디오스게닌 현재 성호르몬 관련 화학물질의 원료로 쓰이는 중이며 소량일 때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한 의대 교수는 천연식물에서 호르몬 성분을 추출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한 끝에 토복령에서 이 성분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복령에 대한 논문을 써서 뉴욕타임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미의 원주민들이 기운이 없고 정력이 약해졌을 때 토복령을 먹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해서 남녀 성호르몬 성분을 모두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토복령에 포함된 물질은 인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남성들이 성기능이 허약해져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음이증이라고 합니다. 40에서 50대 이후 급격하게 남성 음이가 시작되면 성격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인생관이 비뚤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토복령이 보완해줍니다. 특히 토복령으로 정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말려서 차로 먹는 것보다는 술을 담궈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으면 그 약성의 상승효과는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을 함유한 약주는 단 한 잔을 마셔도 온몸의 생리활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어 남녀 성불감증을 단번에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니 하루에 소주잔으로 딱 한두 잔씩만 마셔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천연약초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토복령 외에도 의학적으로 발기부전에 검증된 약초는 매우 많이 있고 국내 논문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50여 종이 조금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 체질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분과 안 맞는 분도 분명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복령은 주로 가을부터 겨울에 뿌리를 파내어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물에 1에서 2일 정도 담궈둡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거피에 묻어있는 흙과 거피를 제거하고 물기가 빠지면 짧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0에서 30g의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붓고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3회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1리터의 약물을 달이시면 하루 3잔 정도 용량이 나오고 다음날 여기 술을 담그실 때는 뿌리를 일주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담금 용소주를 유리용기에 붓고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저장해두면 됩니다. 숙성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을 잡으시면 되고 토복령은 단단한 뿌리를 담그는 것이라 오랫동안 묵을수록 색이 진하고 약효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딱 한두 잔씩만 드시길 바라고, 과음은 오히려 몸을 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담근 토복령주를 오늘 개봉을 해서 오픈을 한 것인데, 숙성이 잘 되면 이렇게 검게 변하게 됩니다. 토복령에는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여 체질에 따라서는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진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보이면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면 변을 굳게 하는 탄닌 성분으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쌀뜨물과 같이 끓여 먹으면 변비와 기타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먹는 게 좋고, 차를 대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마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